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영향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업로드된 살림팝 표절 소신 발언 영상은 살림팝 측 저작권 신고로 인해 영상이 삭제되었고, 이게 카피당한 개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비교 영상 제작 못하는 이유입니다. 본인 저작권을 열심히 챙기시는 정말 꼼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실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봐왔기에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했는데 많이 씁쓸하네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성장해서 더 큰 영향력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같이 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커뮤니티 정말 감사합니다.